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선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중국은 20일 먼저, 작년에 비교해서 20일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특히 장장, 이 양쯔강 이남으로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후베이의 우한, 그다음 후난의 장사, 그다음 충칭이라든지 이창 쪽으로 계속 지금 폭우에서 홍수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진 역시 그 5월 21일 날 윈난성의 딸이죠. 양비 시엔에서 6.4의 강진, 그 이후에 한 20일 이상 계속 지진 지금도 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22일 날 칭하이성의 7.4의 강진 역시 지금도 지진 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윈난성의 딸이죠. 양비 시엔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코끼리들이 그 15마리였죠. 15마리가 그 지진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서 500km 떨어진 쿤밍시까지 이동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쿤밍시에, 윈난성의 쿤밍시에 어제 저녁 6월 30일 저녁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윈난성의 쿤밍시에서 계속 비가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